오늘 대구는 한낮 기온 31.2도까지 올라 더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30도 안팎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8도, 대구는 31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내륙과 강원도에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사진 보시면 남부지방에 구름 조금 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내륙과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5도, 대전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 31도, 부산 28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또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